네, 솔직히. 아이가 잘못되면서 헤어졌어요. 그 집에서 반대하기도 했고. 아, 이거 작가님이 너무 투명한 사람이다. 나까지 괜히 투명해지네. 제가 이래서 작가님 같은 분들하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. 제가 괜히 실례되는 질문을 했네요. 좋아요. 이게 한해한해 나이 드는 것의 특권이죠. 아픔도 이제는 다 추억이니까. 어쩌면 나는 그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. 한잔할까요? 이 사람이 그의 19호실이라는 걸. 그리고 어제와 다른 공기와 모든 게 변해버린 건 어제와 다른 그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. 언젠가는 자신의 그 방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. 나는 딱 보는 순간 알았다니까? 대표님이 나의 스타일이라는 걸? 그랬어? 고마워. 나도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. 그리고 작가님, 그 새끼 아무 걱정하지 마. 내가 그냥 아주 홍꾸녕 내줄 테니까. 아, 나쁜 새끼. 아, 그딴 새끼들은 그냥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냥 구실을 못하게 거길 그냥 콱 그냥 잘라버려야 돼, 새끼 진짜. 대표님! 응. 미쳤어! 작가님, 아프다. 저 대표님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작가님, 여기 맞나요? 어, 여기 아니, 작가님, 여기 맞아요? 아, 저 대표님, 저 사실 그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일단 갔다 올게요. 참 좋은 사람이야.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죠? 네. 왜 좋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오는 걸까? 왜 인연은 항상 예상치 못해서 슬픈 걸까? 당신과 나의 19호실이 열려버렸다.